오늘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스냅 등 이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월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테슬라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월가 측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앞다퉈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83만 1000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데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테슬라의 실적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기술특례 상장 절차를 오늘부터 간소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이 플랫폼이나 바이오 등 유니콘 기술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나오는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포스코케미컬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현재 포스코케미컬은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장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GS리테일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GS리테일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월 중순 이후마다 주말마다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이는 영업 환경이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마트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GS 홈쇼핑과의 합병 이후 투자 매력도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며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GS 리테일의 실적 발표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업은행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